MSI의 벤투스 하나 둘. 조립 컴퓨터 견적짜기 힘드시다구요? 구입하기 무서우시다구요? 눈탱이 바가지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고 판매까지 깔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바람은 운명이었어. 자, 오늘 해볼 거는 RTX 3080 벤투스입니다. 요 제품을 리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대여해 주신 MSI 코리아 담당자님 감사합니다. 고급 제품 트윈 프로저 7 기억하시나요? 그 왜 그 비쌌던 거 있잖아요, 2열짜리 트윈 프로저 6, 트윈 프로저 7, 이제 뭐 트윈 프로저 8 나올 판인데 그 7 비쌌던 제품 있잖아요, 하이엔드 제품. 그 제품의 쿨링, 기판, 모든 퍼포먼스가 벤투스로 다 들어왔습니다. 고급 제품 트윈 프로저 7을 계승한 벤투스, 우리 벤투스가 달라졌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은 벤투스 제품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성비 라인업인 제품이다 보니까 박스가 말랑말랑해요. 다른 제품 했던 거는 박스가 되게 딱딱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는 박스가 말랑말랑합니다. 그리고 작아요. 뭔가 되게 다른 제품들하고는 다르게 아무래도 박스 패키지에도 묻어나죠. 벤투스 같은 경우는 원래 자체가 가성비 라인업, 좋게 말해서 가성비고요, 더 좋게 얘기하자면은 가격이 제일 싼 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라인업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왔다곤 하는데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제품을 뜯어보겠습니다. 박스를 뜯게 되면은 박스가 뚜껑도 없잖아요. 원래 대부분 이렇게 착 열잖아요. 그만큼 금전적인 부분을 많이 낮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뭐 똑같습니다. 달라질 거 없습니다. 2080때랑 달라질 거 없고 그냥 그래픽카드 설치법이라든가 라인업이 여기 있네 라고 생각했더니 메인보드만 그려져 있네요.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싼마이로 하나 들어있네요. 이거 뭐야? 이거 늘릴 수 있나?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픽카드 지지대 싼마이로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중간에 MSI 로고가 하나 들어있고 LED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혀 없는 말 그대로 지지대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다른 제품들도 그렇지만 지금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다 넣어주고 있죠. 이 말은 그래픽카드가 무겁다, 진짜 하나같이 무겁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지지대 들어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들을 또 빼놓고 짜잔! 어우, 이번 벤투스 진짜 깔끔하고 예쁩니다. 예전 벤투스 그 은색깔 나는 요놈! 이 은색깔 나는 요놈 생각하지 마세요. 완전 달라졌어요. 가까이서 보실게요. 자, 트윈 프로저 제품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외관부터 살펴볼 건데 많이 보던 펜이죠. 기본적으로 3펜을 채택했습니다. 3펜 발열이 심한가 봐. 다 3펜이요. 지금 요 3080 같은 경우는 쿠다코어가 8704개, 부스트는 1740까지 나오는 벤투스 제품입니다. 래퍼 기반 애들이 1710 정도까지 나오는 거 생각하시다면은 요거는 래퍼 기반 제품이 아닌 MSI 자체에서 만든 PCB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메모리의 종류는 GDDR6X를 사용하고 PCI Express 4.0을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두께 사이즈 같은 경우는 305, 120, 그리고 57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딱 봐봐요. 여기 되게 두껍죠? 지금 여기가 PCI판 기준인데 3슬롯이 필요할 것 같아요. 1슬롯, 2슬롯하고도 지금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3슬롯이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케이스 고르실 때 너무 작은 케이스는 고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여기.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8핀은 8플러스, 8플러스 해서 총 8핀이 두 개가 필요하고요. MSI의 권장 파워는 750W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SI 옆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두툼하게 생겼고요. MSI와 GeForce RTX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에 뭐 LED는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한번 연결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두께 부분 확인하셨고 옆에서 보게 되시면은
DP 포트 3개와 HDMI 포트 하나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PCI Express 4.0 지원하고요. 그리고 방열판 두께도 엄청나게 두껍죠? 지금 보시면은 히트 파이프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이거 말고도 냉각 성능 자체를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로 코어 파이프 정밀 가공 그리고 백플레이트 이렇게 얘기했는데 히트 파이프가 백플레이트에도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3080이다 보니까 MV 링크가 없는 걸 볼 수 있죠? 원래 이 부분이 MV 링크인데 이거 없는 거는 3090만 MV 링크가 가능하게 바뀌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안쪽에 히트 파이프들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뭐 히트 파이프 줄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다섯 개 있는 거 확인했고 그리고 얘도 이게 있네요. 이 강철 같은 게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CB 판을 잡아주고 중간 잡아주고 이쪽도 잡아주고 하는 거 보면은 PCB가 판이 휘지 않게끔 꽉 잡아주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전면은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블랙블랙하니 깔끔합니다. 그러면은 상세하게 한번 살펴봤으니까 장착하고 마저 얘기하도록 하죠. 장착을 해봅시다. 요거를 클클클클. 자, 장착했을 때 LED가 얼마나 어디에 나오는지 확인이 되려면은 있어야겠죠. 자, 파워 천원을 꽂아주시고요. 자, 스위치 온. 자, 요렇게 장착이 되었고요. 불빛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불 꺼! 진짜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전에도 전면이랑 다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밑에도 있을 법한데 왜 불빛이 없을까요? 지금 이렇게 꽂혀 있는데 얘가 지금 안 돌아가잖아요. 안 돌아가는 거는 고장 난 게 아니고요. 2008년에 MSI가 제일 먼저 만든 독자 기술이라고 서술되어 있는 제로프로저고요. 뭐 다른 말로는 제로펜 여러 가지 다 있죠. 요새는 제로펜 기능이 없는 그래픽카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다중화되어 있는 기술이에요. 온도가 안 올라가면 저소음, 그러니까 무소음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에 꽂게 되면은 요런 느낌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픽카드가 실제적으로 묵직해요. 지금 보시는 것만 해도 이렇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진짜 무거워요. 키로수를 보니까 한 1.3kg 정도 나오는 걸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참고하셔서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괜히 공짜로 주는 게 아니구나 라고 띵킹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셨다시피 LED가 요쪽에도 단 한 개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조합하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투스 라인업 같은 경우는요 원래 자체가 가성비 라인업입니다. 성능은 기본적으로 쭉쭉 뽑아주면서 가격대는 굉장히 낮은 하위 라인업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요게 트윈 프로즈의 계승을 다 했다 그랬잖아요. 쿨링 쪽 부분까지 깔끔하게 다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히 있고요. 구매할 만한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요거 같은 경우는 팩토리 오버 자체가 1740 정도까지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굉장히 높은 애들 같은 경우는 더 높게 나오겠죠? 하지만 요거는 1740까지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계속 트윈 프로저 7 얘기하는데 트윈 프로저 7의 톡스 3.0 펜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80까지는 3열로 나오는데 아래 단계 모델 3070, 3060, 3050까지는 보시다시피 2열 제품도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가성비 좋게 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2열도 트윈 프로저 7의 LED만 없는 가성비 제품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구매할 만한 포인트로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SI만의 컴파운드 X라고 하는 이제 써멀 패드라든가 써멀 브리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열 전도율은 다 좋다라고 하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CS 이노베이션을 사용하면서 AS 관련으로 물 먹어봤던 적은 없어요. 저는 MSI 물 먹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저랑 거래하시는 이제 고객님들도 MSI 구입하시면서 나중에 문제 생기잖아요. 고객님이 안 가요. 내가 가가지고 AS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께 MSI를 당당하게 추천드릴 수 있고요. 구매할 만한 포인트는 요놈은 가격이었는데 이제는 성능하고 쿨링까지 다 잡았다. 짱! 그리고 얘는 이제 비래퍼라고 해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레퍼런스 기반 PCB판을 사용한 게 아니고 MSI만의 독자적인 PCB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미 레퍼런스 아니고요. 비래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껍데기만 바뀌었다고 비래퍼 아니에요. 안에까지 다
바뀌어야지 진정한 비래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요 벤투스 제품하고요, 트라이프로저 제품 이렇게 라인업이 두 개가 있는데, 추후로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올지는 MSI에서 정하겠지만, 확실히 2019년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마케팅에 신경을 쓰고 라인업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왜 2020년 넘어오고 나서부터 라인업들도 굉장히 축소가 됐고요, 마케팅도 되게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MSI를 많이 접하지 못하시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MSI 추천하면은 네? 하시는 경우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삼봉본대는 제가 좀 리뷰 좀 할 수 있게 좀 달라, 돈 필요 없다, 뭐 내가 언제 돈 받았냐, 좀 제품 좀 줘라 해가지고 받아서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있는 게 요 제품이고요. 아직까지는 트라이프 프로저가 안 나왔고요. 그 라이트닝 Z 모델 같은 경우는 입에 지퍼를 잠그시고 계셔서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 나오게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고급 제품 트라이프로저 7을 계승한 벤투스, 정말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성능, 쿨링 다 달라졌어요. 가격은 달라지면 안 된다. 어찌됐든 간에 벤투스 요 제품 LED가 없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다 필요 없다, 가격만 싸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 등등등 많은 분들이 찾아볼 법한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조군이었고요. 혹시라도 조립 컴퓨터 관련 견적 문의나 구매 문의가 있으시다면요, www.조군컴.com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1:1 맞춤 상담으로 용도와 견적에 맞게 깔끔하게 진행해 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요 벤투스 포함해서 3080 물량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아, 물량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조사, 유통사 다 두루두루 친합니다. 한 2, 30개 되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구해드릴게요. 연락 먼저 주시고요. 단품 판매는 안 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지만요, 저희는 조립 컴퓨터를 판매하는 회사고요. 단품 판매, 이렇게 벤투스 이렇게 하나만 사실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이버에 검색하면요, 최저가가 제일 쌉니다. 이상 주근이었어요. 뿅! 진짜 단품 살 거면은 네이버에 딱 검색해봐요. 최저가 딱 나오잖아. 왜 굳이 다나와가로 삽니까? 최저가로 사면 되지. 물론 다나와에 최저가가 많아요.